착잡해요? 착잡하긴요. 저 자신을 위해서라면 가야죠, 뭐. 잘해낼 수 있을까? 난 믿어요. 나무져서 해낼 거예요. 해내고 말고요. 지훈이가 못해내면 누가 해내요? 시집을 언제 가나? 글쎄 말이에요. 공부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. 훨씬 안심도 될 거고. 안심되고 말고. 근데 여보, 학비랑 생활비랑. 생활비는 글쎄 지가 어디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 삼촌들이나 고모 있는 데로 간다면은 생활비는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말이야. 저게 그런 신세 질려고 그러겠어요? 신세는 그게 왜 신세야? 남이야? 지나치게 그렇잖아요. 불편한 거 못 참아. 아, 잡시다 여보. 아유. 그래요. 아우 더워. 아우 더워. 아니 창년은 나서 좀 괜찮던데 아직도 더워? 네. 괜찮더니 또 덥네요. 아 그러다 감기 들어. 아우 더워. 아우. 여보, 보일러 꺼요. 2층 괜찮을까? 방 절절 끓어요. 내 이모님도 여기 기준에 익숙하셔야지 안 돼요. 기름 너무 타요. 어이구, 어이구, 참 코도 골아대네. 아이. 아유, 그래, 아유, 언니 코 엄청 고르, 얘. 뒤집어 씌운 게 괜찮은 줄 알고. 아유, 참아, 나 죽겠는데, 참, 아유. 에이그, 내 이럴 줄 알았다고. 반가운 것도 잠시 잠깐이지 형제가 무슨 소용이야. 에휴, 하나는 못 자고 빈대떡 뒤집게 하는데 두 언니는 드렁드렁. 어서 와서 거는 누워 차. 미국은 지금 아침 7시요, 7시. 아, 미국이 몇 시건 그건 무슨 소용이야. 이노시 여기 시계 맞춰 자라고. 새해가 날아든다,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. 이산으로 가면 꾀꼴, 꾀꼴. 저 산으로 가면 쑥쑥 꼭쑥. 아이고 미치고. 이거